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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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오오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마켓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찾고 계셨던 바로 그곳 여기는 대문박 장난감입니다 오늘 준비한 제품은 킨더조이의 쿵푸팬더 3 4개 드립 박스 2개를 준비했고요 낱개를 24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총 32개의 킨더조이가 지금 오늘 준비가 되었고요 과연 여기서 몇 개의 쿵푸팬더가 나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쪼파 쪼파 오늘은 쿵푸팬더가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제품들은 빠르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완전히 박살나 있는 에그는 없고요. 이 두 개는 멀쩡하고요. 그다음에 이 두 개는 조금씩 찌그러져 있네요. 그죠?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두 번째 박스는 어떻게 됐을지 바로 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오픈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픈이 친절하게 되어져 있는 킨더조이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명망치로 몇 번 내리쳤더니 완전히 지금 산산조각이 났죠. 네, 쿵푸팬더가 나왔을지 핑거보드 트랙터인가요? 와 진짜 좋네요. 저는 첫 번째로 미스터 핌이 나왔네요. 와 퀄리티가 진짜 좋습니다. 지금 여기 쟁반 위에 원하시는 음식을 놓을 수 있게 음식이 이렇게 엄청나게 많네요. 바닥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균형을 맞추는 균형 게임이네요. 자 한번 해볼까요? 만두 한 접시 두 접 조금 깨졌네요. 그쵸? 네 번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카이는 허리가 이렇게 돌아가고요. 이렇게 황당하네요. 자, 많은 분들이 그 많은 초콜릿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저는 이 많은 초콜릿들을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 많은 초콜릿들을 어떻게 할까요? 과연 저는 이 많은 초콜릿들을 어떻게 할까요? 와우! 우리의 주인공! 뽀! 네, 고무줄을 안에 이렇게 끼우고요. 결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결합을 한 다음에요. 뭐 돌리라는 건가요? 엥? 커피케이크 끊어졌습니다. 뽀! 너 진짜 너 팬다? 이렇게 보면은 고무줄을 이렇게 해갖고 돌리면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는 뭐 그런 장난감인 것 같은데 돌리다가 고무줄이 끊어졌습니다. 거북이겠죠? 뒤에를 등껍질을 누르면 이렇게 팔이 돌아갑니다. 와우! 덤벼! 쪼파! 쪼파! 네, 뒤에 있는 거는 낱개 랜덤이기 때문에요. 그냥 쿵푸팬더만 나와도 저는 만족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하나씩 또 오픈을 해보도록 하죠. 쿵푸팬더가 아니면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와, 조짐이 좋은데요. 메이스터 타이거스. 아, 근데 진짜 멋있습니다. 와, 이번 쿵푸팬더 시리즈 킨도 조이, 진짜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이거는 꼬리를 잡고 이렇게 돌리라는데요. 오, 꼬리를 잡고.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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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 자, 자, 다음은 또 어떤 거를 오픈해 볼까요? 짠! 포가 나왔습니다. 와, 포가 또 나왔네요. 자, 이번에는 고무줄이 안 끊어지게 한번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무줄을 이렇게 끼워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몸통을 집어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을 이렇게 집어 넣고요. 오, 이렇게 짠, 파, 빠. 초콜릿. 오, 폭스바겐. 네, 이번에는 리가 나왔습니다. 리. 이번에 새로 등장하는 캐릭터인가요? 네. 설명서를 보니까 이 리는 밑에 이 부분이 야광이라고 돼 있네요. 불을 한번 꺼볼까요? 안 되는데요. 야광이라며. 4개 가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쿵푸팬더 중보 메이스터 타이거. 빠. 와, 멋있네요. 올레. 오, 대박. 아, 여러분, 진짜 대박이네요. 와, 중복이 안 뜨고. 와, 근데 이거 쿵푸팬더가 진짜 잘 나오네요. 예전에 제가 펭귄 시리즈를 한번 샀었는데, 펭귄 시리즈는 한 열 몇 개를 깠는데 펭귄이 하나인가 들었습니다. 와, 이건 진짜 많이 들었네요. 와, 대박. 네, 이번에는 쿵푸하는 바오. 네, 이름이 바오라고 하네요. 3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캐릭터인가 보죠. 네, 이게 원래 이렇게 잘 돌아가야 되는 것 같은데 잘 돌아가진 않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팬더는 3종이 나왔습니다. 와. 네, 바오를 까자마자 바오가. 그러면은 바오바오? 4개를 까봤으니까 5개를 까봐야겠죠? 네, 5개. 네, 오늘은 쿵푸니까 네, 망설이지 않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뿅만 치! 제 내공이 부족했나 보군요. 제대로 까진 건 하나도 없네요. 자, 그럼 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냥 찌그러지고 깨지진 않았네요. 5개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뭐 이런 얼마 전에 제가 네, 리뷰를 했던 공룡, 네, 자동차 또 나왔죠. 크레용, 그리고 드디어 쿵푸팬더. 아, 이번에는 피규어 캐릭터가 아니고요. 네, 무슨 이상한 장난감이네. 스프링이네요. 이거 뭐죠? 포. 시프랑 메이메이 두 개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지금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 5개밖에 안 남았는데요. 큰일이네요. 쿵푸팬더 이제 5개만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쪼파!
역시 포가 굉장하네요. 와, 저 파괴력이 굉장합니다. 쪼파! 엄청나죠? 와, 완전 산산조각이 났네요. 역시 훈훈! 뜨악! 크리움! 쪼파! 쪼파! 빠! 빠! 이상하게 생긴 개 한 마리가 나왔네요. 제가 얼마나 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쪼파! 네, 있는 것 쳤는데 둘 다 상처 하나 안 입었네요. 그냥 살짝 찌그러진 정도. 자, 네, 마지막은 가당차는 오토바이, 그리고 가당차는 크레파스. 네, 결국에는 세트를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네, 쿵푸팬더 3 킨더조이 서프라이즈 에그를 오늘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총 32개를 오픈을 했고요. 쿵푸팬더 제품은 32개 중 11개가 나왔고요. 총 10종의 쿵푸팬더 시리즈 중에서 8종을 뽑았습니다. 네, 영화 쿵푸팬더 1, 2를 여러분들은 보셨나요? 네, 저는 정말 진짜 재밌게 봤는데요. 이제 3가 개봉을 하죠. 네, 많은 기대를 하면서 오늘 영상 재밌게 한번 오픈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이 저를 또 무럭무럭 자라게 하니까요. 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항상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쿵푸팬더를 신나게 오픈을 한 저는 대문박 장난감이었습니다. 대장감이에요!